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출애굽 34장 아까 못한 거 간략하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10절 잠깐 보자. 9절에는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러죠. 아까 했던 거에서 또 간추려서 말씀드린 거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도 편해 드리려고 지금 읽어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지금 모세는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한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아멘.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유를 볼 것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지요 나는 참포도나무니 네가 나에 대한 소유를 보고 기꺼이 나의 첫 부친 가지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화합하는 날이라. 여호와의 소유는 뭐예요? 주님의 행사를 본다는 겁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거룩한 길 걸으신 그 모든 소유를 본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보려면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로 여호와를 보는 날이고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 앞에 자신의 소유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만 자신을 보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자신을 알게 하고 자신을 보게 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소유를 보게 될 거래요. 그때 여러분이 가지로서 그 나무와 주님이 행한과 연합을 이룬 날이에요. 기꺼이 혼령하신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주고 나는 그로 인하여 이파리를 나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화합하는 시대예요. 내가 이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제 가운데서 결국 죽었을 것이요. 그로 인하여 내가 행하지 않고 그로 인해 내가 살지 않으면 나는 음부의 버림받았고 나는 썩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으리라. 그러면 내 주로 인하여 이 주님의 소유로 인하여 주님의 행함을 통하여 이 주님께 내 믿음 보이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보았고 그로 인해 내가 음부의 버림받지 않고 그로 인해 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그 내용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분이 왜 영생인지 그분이 왜 길인지 그분이 왜 진리인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예수에 대해서 듣고 나면 그분이 길이야.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분은 말씀이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진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나의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러나의 썩은 바 되지 않는 그러나의 영원한 생명길을 보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도와 우리가 화합하는 날이에요. 결국은 이분이 아니었다면 이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멸망당했으리라고 깨닫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소유를 보여준 날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할 일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좁고 좁은 길로 아버지가 인도하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10절 다 못한 내용입니다. 이날은 바로 주님의 소유를, 주님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다 알게 되는 날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로 창조된 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로 우리는 영원히 있을 자예요. 우리는 그 진리로 거룩함을 받아 그 진리의 옷을 입을 때예요. 우리가 그에게 접붙임 받아야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그분께 붙어 있어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열매를 맺어요. 아!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구나.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구나. 그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다 듣는 날이에요. 듣고 그 주님을 보고 주목하여 우리가 직접 손으로 그 생명을 만져보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홀로 행하신 그분과 연합하여 그의 열매를 맺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그 집에 거하는 자요 그 생명을 본 자요 그 생명 속에서 행하는 자요 그
그들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의 친구들이에요. 아멘. 이들이 바로 그 도와 합하는 자입니다. 아멘. 시편에 기록된 자들의 고백이고 시편에 기록된 자들의 은혜예요. 이제 홀로 행하신 그 주님은 그 영혼들의 영원한 반석이 되었고 아멘. 주님은 그 반석에 우리를 세우는 날.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할 일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내 소유를 너한테 보이는 이 날은 바로 오늘날이란 뜻입니다. 이 날에 내가 너희 안에서 이 가난한 이걸 족속을 쫓아내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내면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고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우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여기 보면 가나안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서 염색으로 유명했대요. 가나안의 뜻은 자색이라는 뜻인데요. 그 자주의 땅, 보라색의 땅으로 알려져 있대요. 그냥 다시 말해서 이 색깔 붙이면 저 색깔 나오게 하고 여 색깔 붙이면 저 색깔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변하잖아요. 염색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그 여건에 따라 적응을 하여 변화됩니다. 삶이 좋았던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날 나빠지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 변화되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염색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염색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돈을 벌 때와 돈을 안 벌었을 때와 또 열심히 낼 때와 자신이 또 어떤 것을 누릴 때 보면 사람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그 여건에 따라 자신을 염색하 변형시키는 색깔을 띠는 것이 가난한 족속의 형상이에요. 이러한 영상태가 여러분 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족속이라는 뜻은 바로 공포, 두려움, 끔찍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끔찍함을 느끼는 영상태가 여러분 내면 속에 있습니다. 이 해족속을 주님은 쫓아낼 거래요. 수시로 변질되는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간신처럼 유전자처럼 가장자처럼 변화되는 더러운 성품들을 주님은 쫓아낼 거래요.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두려움을 떨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걷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포를 느끼는 해족속을 쫓아낼 거래요. 그리고 희족속이라는 뜻은 천막촌, 야영지, 작은 말을 뜻해요.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생명을 뜻하는 하와의 어음과 같아요. 결국은 희족속이라는 뜻의 해석이 생명을 낳는 생명이라는 하와의 이름에서 나온 거랑 어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자면 천막촌 야영지입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생명은 생명인데 잠깐 머무는 생명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생명이에요. 이 희의 족속도 쫓아낸대요. 잠깐 머물다 끝마칠 그 야영지 같은 그 장소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영상태를 쫓아내야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을 봐요. 그래서 희의 족속을 쫓아낼 거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야영지 같은 모습이에요. 천막촌이에요. 잠깐 머물다가 사라져버릴 세상입니다. 그 생명을 지닌 거예요. 그러한 생명 속에 살고자 하는 여러분 내면 속에 이 일곱 족속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쫓아냅니다. 그래야 길어질려 생명 대신 주님 안에서 제대로 갈 수 있으니까. 브리스 족속이란 브리스의 뜻은 시골에 사는 돌담이 없는 마을 사람을 뜻한대요. 그리고 야생동물이라고 한대요. 보세요. 짐승처럼 행하게 하고 본능에 충실되도록 만든 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브리스의 족속의 영들이에요. 뭐 야생동물 본능적으로 살게 만들어요. 인간들의 본능은 짐승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는 그냥 시골 사람들이에요. 돌담이 없대. 하나님 말씀은 돌입니다. 진리로 진리를 쌓고 진리로 진리를 쌓는 돌담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진리로 돌담당을 쌓지 않아요. 그래서 돌담이 없는 마을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브리스 족속을 주님은 쫓아낼 거래요. 아무리 진리의 씨앗을 뿌려도 그 돌이 쌓이질 않는 거예요. 그 진리를 쌓지 못하고 진리가 온전히 쓰지 못해요. 왜? 그 브리스 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족속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상태도 쫓아낼 거래요. 그리고 아무리 족속은 말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의 동사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말하는 사람, 수다장의 뜻이에요. 이 아무리 족속은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말 맞고 탈 만한 여러분의 영상태. 이것이 인간들 내면 속에 있는 너희의 근본은 가나이라는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내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모든 족속을 주님은 다 쫓아내고 이 땅을 적과 꿀이 할 거래요. 영원한 생명의 법궤, 영원한 언약궤, 영원한 맹세, 그 언약궤로 그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할 거래요. 이게 인간들의 본질이에요. 진리를 쌓지 못하는 그러한 영상태, 그 세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끔찍함만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목숨이 잃을까 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명예를 잃을까 봐, 자존심 상할까 봐 행하지 못해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남한테 얕보이면 자기가 망하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린 것을, 돈을, 명예를, 명성을, 또한 자기 자존심 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주님이 쫓아내지 않으면 그러한 것에 공포를 느끼는, 썩 없어질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끔찍한 상태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족속을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헷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보스 족속이 남았습니다. 여보스는 집밟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밟힌, 발로 밟힌 곳 또는 타작마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영상태 보세요. 남을 쉽게 짓밟아요. 그죠? 그리고 남한테 또 짓밟히죠? 여러분이 남을 짓밟기도 하지만 남한테 쉽게 짓밟히기도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핍박받는다는 짓밟히는 게 아니에요. 침뱉음 당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그들이 행하는 행실을 통해서 짓밟히지 않아요. 몸은 그들에 의해서 침뱉음 당하며 몸은 그들에 의해서 짓밟힌 것처럼 박해를 받고 있으나 영은 하나도 손도 못 대요. 그들이 행하는 행실로 마음의 어떤 부분도 어떠한 상함도 어떠한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 안에 우뚝 서고 있어요. 그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자이기 때문에 원수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 영혼들을 짓밟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짓밟는다 해도 짓밟힘도 밟지 않아요. 사망아 너희 쓰는 곳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이긴 곳이 어디 있냐?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내면은 남을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영상태가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상태는 남이 짓밟으면 쉽게 짓밟힐 영상태에 있어요. 자존심 상하게 하면 자존심 상하고 마음의 상함을 주면 그냥 상을 받아버려요. 남한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져버립니다. 이렇게 쉽게 짓밟히는 상태예요. 남도 짓밟지만 그렇게 쉽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는 영혼 상태가 우리의 영혼 상태예요.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주님은 다 쫓아낼 거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13절.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허르라. 마음이 가나안이 근본인데 그들이 아무리 믿음상을 잘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 살아왔지만 그들이 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단은 여호와를 위한 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열정과 뜻을 나타내는 거기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주님의 기뻐할 일이라 하는 곳에 자신의 몸을 희생으로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 단은 주님이 허라야 된대요. 그들이 살아왔던 그 단을 헐라. 그 단은 여호와의 단이 아니다. 여호와의 단은 오직 예수만 올라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진리를 위해서 희생을 드리는 여호와를 위한 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희생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또한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이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끔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은 진리를 위한 희생이 아니에요. 이 세상 신들과 언약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옳다 여기고 그것이 바른 살이라면서 거기에 희생을 내놓은 희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희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 단을 헐라예요. 그건 여호와의 단이 아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단은 예수 그리스도만 희생을 삼습니다. 거기는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어린 양으로 인하여,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와 같은 희생을 치룰 자가 그 단에 올라갈 자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처음부터 말해오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 말씀에 희생을 보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단을 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단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단의 희생은 아까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목적,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 때문에, 자신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들 희생을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옳다, 이것이 착한 일이다,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희생으로 드립니다. 근데 진리에게는 자신을 희생으로 드리지 않아요. 진리에 대한 하나님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자신의 희생을 드리는데 그 말씀의 희생을 안 드려요.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옳다. 이건 예수를 위한 것이다. 이건 주님만을 위한 기쁨이다. 이렇게 우리가 열정을 냅시다. 우리가 이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행하기 위해서 열정을 냅시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지 진리의 희생을 그 복음의 말씀에 그 가르침에 희생을 드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단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단을 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건 복음입니다. 복음에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복음에 희생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 단이에요. 그 단은 하나님의 기뻐 받을 단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항상 산재물 돼요. 그 단에 받쳐질 예수만 존귀되게 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고 또한 그 외에 사도들이고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 표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홀로 행하신 역사예요. 그 진리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세요.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명대로 그 가르침 대로 너희가 행해보아라. 그럼 네가 누가 같은 줄 알리라.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단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위한 단이 아닌 이 단들은 헐라.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깨트리라. 그들이 옳다는 그들이 주관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그들이 세운 그 주장을 깨트려버리래요. 여러분들 덕을 베풀 때 덕을 사람이 행할 때 좋은 겁니다. 선한 일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나면 선한 일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선한 일을 못해요. 이것은 십자가가 없는 덕의 행실이요 십자가가 없는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의 희생이 없는 진리의 희생이 아닌 십자가 없는 덕의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덕의 행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주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주인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이 옳다기고 이것이 착하다, 이것이 좋은 일이다, 이것이 금이다, 이것이 은이다, 이것이 깨끗한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하고 여러분이 주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행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운 법도고 그것이 여러분의 주상이 된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깨트려버리라. 그리고 주님의 풍성함 아닌 영적인 풍성함이 아닌 세상의 풍요한 그 아사라의 상을 찍어 내어버리잖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 세상에서 물질적인, 세상적인 명예 권세, 영광, 이 모든 부여함의 풍성을 받아야 복받는다고 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겉모습은 지독히 가난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형용할 수 없이 위대하고 강대할 정도로 풍성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풍요로움은, 그 풍성함은 영원하더라. 사람은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원하기 때문에 그 풍요의 신, 그 아세의 상을 찍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운 단과 거기에 쌓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 이것을 산산히 부시고 깨트리고 헐어야 되고 찍어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 곳을 찔러 쪼개요. 여러분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찍어내고 헐고 깨트릴 때니라. 아멘! 예수님 오죠?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영원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질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오름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희생을 드리던 세상의 희생을 드리던 여러분의 선한 일의 희생을 드리던 그건 여러분이 결정한 일입니다. 하여튼 희생을 드리려면 아마 진리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드려야 될 거예요. 말씀은 그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우리는 그로 인해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15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산과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철학과 성인들의 명언과 이 세상이 옳다 여기는 그것에 칭찬받습니다. 그런 일이라고 하면 세상에 칭찬받아요. 칭찬받으려고 희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다른 신입니다. 그 희생을 먹을까 봐 주님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인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같이 연합하고 거기서 언약하고 그들과 같이 희생을 치르면서 그걸 먹는다면 주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자체 단을 헐고 깨뜨리고 이 땅의 풍요로운 신을 찍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기도 진료 생명신 예수님만 종기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17절로 진리가 아닌 것으로 네 땅에 부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 몸에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말씀은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의 가르침과 그 말씀의 명과 그 말씀의 교훈은 다 예수의 형상과 예수의 모형을 나타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어제는 우리나라 동일한 역사하신 역사를 보세요. 주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보세요. 주님이 판단하는 판단을 보시고 주님께서 행하라는 역사 속에 여러분이 순종해 보세요. 다 예수예요. 예수가 아닌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면 나타날 건 예수뿐입니다. 그게 진짜 형상이에요. 그 주님이 아닌 다른 신상들을 네 내면에 붙지 말래요. 이 세상의 배움이, 이 세상에 있는 뛰어남이, 이 세상 사람들이 청구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옳다 여기는 그것을 치장하여 단장하여 네 안에 그것을 쌓아서 너의 위익을 위해서 네가 세우려는구나. 그런 네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거룩한 영광의 주님 앞에 낮은 피하여 숨어버리고 그런 것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네가 나아가는 대신을 보아라. 너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자라. 주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자라. 그래서 17절로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생명의 말씀이 아닌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래. 문지기는 오직 금만으로 해서 문을 열 때입니다. 이게 문지기예요. 하나님의 소위를 이제 하나님은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러분들 귀로 듣고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이 행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그 은혜를 주목하고 이제 그 생명을 여러분 행함 속에서 만져야 돼요. 그 생명을 만진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된 주님을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행함 속에서 다 진리로서 쌓아가며 진리로서 일어나며 진리로서 끝마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여러분 행실로 만진 바 되는 날이에요. 진리가 서도록 그 말씀이 서도록 그 말씀이 나타나도록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러한 역사로서 주님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다음 점부터 읽어나갈 내용이 바로 그 절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부시고 가루로 만들고 단장품을 제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될지를 지금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바로 이것을 포괄적으로 절기로 표현합니다. 이 날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날인 것을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18절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날의 역사할 때를 주님께서 역사할 그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가 바로 그날이 일어날 그 역사에 대한 주도 면밀한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18절부터 읽어줄 내용은 그 절기에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께 올인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올인하는 날은 문지기는 금만을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진리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진리를 얻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남한테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그 진리를 얻게 하려고 여러분 또한 그 진리로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들이 숨 막힐 정도인지도 몰라요. 너무나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언어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어찌할 바 모르는 진짜 좁은 길처럼 느껴질 겁니다. 속이 타들어가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은혜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의 가르침 따라 그분의 명을 따라 여러분이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그분의 명을 따르는 거고 삶과 지키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새롭다 한 바퀴 할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18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너한테 명한 대로 아비월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아비월은 우리나라 시대처럼 정월에 하는 표현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비월을 또 니사라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비의 뜻은 곡식과 이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수확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달로도 사용합니다. 아비의 뜻은 곡식과 이삭이라는 뜻이고요. 이 아비월을 지키는 기간을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살갗 피를 먹고 예수의 피로써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 지키는 계절을 아비월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보세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너한테 명한 대로 아비월 그 기간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예수가 아닌 것은 먹지 마라. 계속해서 설명하지만 누룩 하나 섞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지 않은 것이 무교병입니다. 말씀은 무교병이고. 말씀은 죄가 없고 말씀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생명의 말씀인가 아실 겁니다. 그 무교병을 먹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더라, 하나님 말씀이 저렇더라 여러분 생각을 첨가하고 또 역사학을 첨가하고 명인들과 성인들의 말을 첨가하면서까지 이게 이런 뜻입니다 하고 누룩을 섞을 때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먹어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 않고 그 무교병을 먹으며 7일 동안 지킬 때입니다.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기 위해서, 주 예수의 나타남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자. 아멘! 이게 우상을 제하고 단장품을 제하고 또 여러분의 단을 헐고 깨뜨리고 아스라상을 찍어내버리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7일 기간 동안이라고 써놨잖아요. 아비월에. 이날이 바로 진리로서 여러분 내면 속에 예수만 종기되게 하는 그 진리의 수확을 얻는 날이에요. 진리의 수확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명하신 명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너한테 명한 대로 아비월에 그 기간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아비월에 지키되 유월절을 지키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네 몸에서 수확하기 위해서 주 예수의 나타남을 위해서 너는 오직 예수를 가르쳐 기록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예수를 가르쳐 읽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타내고자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유월절을 여러분들은 7일 동안 지켜야 됩니다. 예수에서 예수 끝나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릴 그 무교병을 너희가 먹을 때니라. 아멘. 네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로 첫 사랑을 받아 그 은혜 통해서 나온 상태예요. 양 잡아서 출애굽했잖아요. 그게 아비월에 그 예수로 출애굽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이따 안식일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분 홀로 행한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지키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분만이 홀로 행하는 날이에요. 우린 그 무교병을 먹는 날이고요. 그 안식이란 여호와만을 위해서 그 성의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1장은 주님 홀로 다 행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아 그분의 행함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되어 그분이 안식한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히브리 서신에도 안식일은 끝나지 않았대요. 안식일에 들어갈 자가 아직도 남아있대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 창세기 1장을 본다면 이왕 나온 김에 잠깐이라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땅은 공과 혼돈하고 가면 기품이 있습니다. 주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합니다. 거기에 주님은 복을 주어 그 존재를 거룩하게 되게 합니다.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안식한 날이에요. 아직 우리가 그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데 이젠 지킬 때예요. 즉 주님은 빛이 있으란 빛으로 오신 그 예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몸을 창조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사 우리를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이뤘어 안 이뤘어요. 이제 우리가 그 안식을 지킬 때입니다. 그래서 19절로 말합니다.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처음부터 마련 모든 말씀은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걸 표현합니다. 무릇 네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다. 이 진리 네가 알고 있는 예수 다 내 것이다.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닐 것도 다 그분 것이고요. 성경은 이 놀라운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컷 처음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 우양도 다 그러하다.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나귀의 젖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주 예수로 세워질 주 예수를 태울 첫 나귀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예수로 대속할 것이다. 나귀는 우리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탈 거고요. 그리고 그 나귀의 첫 새끼는 바로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않냐면 그 목을 꺾어버릴 것이래요. 이 말씀으로, 이 진리로, 이 거룩함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예수로 정결함과 깨끗함과 새롭다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 목을 꺾어버리는 날입니다. 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순종자라는 자가 아니에요.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주님이 아예 말씀하십니다. 남에 대해서 관여하는 자들아 네 들보를 빼라. 그러면서 주님은 주 예수로 대속할 것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않냐면 그 목을 꺾을 것이라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어다. 예수 없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보면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는 진리입니다. 빈손지 마라. 이 예수로 인하여 재산받은 이 예수로 인해 정함을 받은 예수로 인해 깨끗받은 예수로 일어난 예수로 인해 내려놓은 예수로 인해서 포기한 꼭 너는 빈손주 아니고 오직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여 이 은혜를 하합하여 이 은혜를 얻어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며 예수로서 행할 수 있도록 너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오직 진리와 함께하라. 아멘. 그래서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거래요. 어린 양으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나 너는 쉬어라. 여기서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라는 것은 주님이 안식한 날이에요. 창세기 1장은 주님이 다 홀로 행했어요. 그 엿새 동안 일한다는 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무게봉을 먹는 날이에요. 빛이 있으라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몸으로 사람을 창조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 무게봉을 먹는 바로 여섯 동안 일할 때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보세요. 6일간 주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빛이 있으라는 빛은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6일째라는 날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7일날은 주님께서 복을 주사 그 영혼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창세기 1장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데가 결국은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난 놀라운 날을 그 영혼이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바로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무게봉을 먹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주에서 나타남을 바라며 여러분이 무경을 먹으며 여러분들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진리만 거하도록, 다른 신은 거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 그 안에 쌓이도록, 진리가 서도록 예수의 살피는 먹고 유월절을 지키는 때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주 예수 영광의 몸처럼 변쾌라는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며 여러분이 6일 동안 일할 때고,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쉴지니 바깥 때나 거둘 때나 너는 그때도 쉴지니라. 이날이 바로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상절을 지키는 날이에요. 전 세계가 바로 이 절기를 맞이한 날입니다. 칠칠절은 바로 유월절이 지난 50일 후에 지키는 것이 칠칠절이에요. 그리고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라는 소리는 보리 추수하면서 지금은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마가다마 사건 있죠? 주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머물 때예요. 칠칠절, 유월절 지키며 주 예수의 강림, 오순절이 자기 몸에 일어나도록. 지금 18절부터 이 22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을 지키게 하는 거고, 앞으로 읽을 장들은 여러분이 그 무교병을 먹는 주 예수로 인하여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해서 주님이 자신의 소유를 보이며 그 안에 거하여 그로 인해 이룰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틀어 얘기하는 것이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칠칠절이고 곧 맥주절, 초실절입니다. 결국 너는 유월절을 지켜서 추수할 수 있도록 오순절, 주 예수 성령이 너에게 임할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는 그 은혜로서 그 오순절을 너는 지키라.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 열매를 수확할 계절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은 주님이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 은혜 받은 자를 주님이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추수에 감사를 돌리는 날을 수장절이라고 표현해요. 이 22절이 모든 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 추수하는 날이에요. 칠칠절, 그리고 맥주의 초신절, 온수 사건이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칠칠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유월절 지킨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살피를 먹으며 무금을 먹으며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도록 그걸 지키고 그 은혜 따라 행하여 가을에는 우리가 행하는 이 행실로서 주님이 우리를 추수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 추수에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돌릴 때고요. 결국은 안식을 지켜 주님이 우리를 수확하는 날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에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거예요. 성결한 영으로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거예요. 어떤 아들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자. 주님은 그 예수로 인하여 이 생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신대요. 아멘! 우리가 이 엄청난 계절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포괄적으로 이 세상에 이러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거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수확하는 날이에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서신에 기록됐듯이 애굽 중앙에 여호와만을 위한 제단을 쌓으리라. 그거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에요. 그 제단에 올라갈 양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러분들을 모든 죄악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래요.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래요. 아멘. 진리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주 예수로 인하여 수확할 열매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독생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참포도함의 가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하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게 해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역사할 역사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건 여자를 얘기해 자꾸 모든 남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남자라는 뜻은요, 예수만 종기되게 한 자예요.
여기서 모든 남자는 다 그 예수를 자신 안에 거하게 한 자입니다. 이 남자를 보일 때입니다. 매년 세 번씩. 이렇게 자신을 깨워 날마다 예수만 존귀되게 하는 자가 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가 될 자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남자를 우월하게 만들고 여자를 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남녀 상관이 없어요. 여자가 예수를 존귀되게 하면 그 남자를 하나님께 보이러 와야 됩니다. 왜 남자로 표현하냐?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 복음에는 여러분이 신부예요. 남자든 여자든 다 신부 맞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 복음은 씨예요. 남자이기 때문에 씨가 있는 거예요. 밭은 모든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남녀를 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남자, 여자가 신부고 주님의 밭이고 씨는 남자의 신 예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음에는 신부예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삼단에 전하면 여러분들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보세요. 씨 뿌릴 땐 여러분들이 남자가 되네요. 그 복음에는 여러분이 신부인데 여러분들이 씨 뿌릴 때는 남자네.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는 네 생각들을 육체에 따라 본능적으로 충성한 그 열방들을 내가 다 쫓아내야 네가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세속에 물들게 하는 이 세상을, 이 세속을,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니 쫓아내는 것은 세상살이에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면 사람이 속이 좁아요. 조금만 해도 기분 나빠서 더구나 몇 번 풀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지 못해요. 속이 좁아서. 이게 열방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속이 그렇게 좁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할 지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을 네 앞에 쫓아내요. 내가 영원한 계명을 쫓아 나의 생명을 따라 나의 사랑을 따라 네가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네 지경을 넓힐 것이다. 할렐루야. 유월절을 지켜 오순절을 맞이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칠칠절 맥주절의 초신절입니다. 결국 기도절의 생명신 주님을 따라 행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추수하듯이 우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로 추수의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게 하는 내가 네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을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님 보이러 가는 사람,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을 그 땅을 탐내지 못해요. 엿보지 못하고 탐내지도 못해. 그건 아버지 은혜로서 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노력과 자기가 탐한다 해서 욕심을 낸다 해서 그 땅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이 기름진 땅이 되게 하고 주 예수의 진리가 세워지도록 그 싹을 내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들은 탐낸다고 해서 그걸 뺏을 거나 엿봐서 훔쳐올 수도 없어. 그 사람이 진리로 세워진 그 진리의 사람을 망가뜨려도 망가뜨릴 수도 없고 욕심나서 질투해서 나 저 사람처럼 될 거라고 그 땅을 뺏으려도 못 뺏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를 그건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엿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탐난다 해서 도둑질할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지금 그 표현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이 존중할 모습으로 네가 취해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탐내지 못하고 엿보지 못할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이 세상에서 청구하는 모든 것, 사람이 높이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이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을 많이 높여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우러러봤고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높입니다. 이제 돈이 그 사람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청구할 만한 어떤 명예와 영광이 그 사람을 높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므로 저 사람 저렇게 높아진 거 어느 학교, 어느 단체, 어느 조직에서 그 존재를 명예를 주고 높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있는 돈이 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많은 사람이 합력해서 그 사람이 많은 돈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놓고 그들이 그 사람한테 생생냅니다. 이 돈이 너를 높였다. 우리 조직이 너를 높였다. 우리가 이렇게 너를 영광스럽게 한 이 명예를 주므로 말면 네가 높아졌다. 이렇게 그 사람 앞에 생생낼 자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 아브라함처럼 네 것을 가져라 할 거예요. 네가 나를 높였다. 치부할 감이라. 이 사이는 모든 것이 나를 높인 것이 아니라 주가 나를 높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돈의 명예, 명성에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줬다. 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네가 이렇게 높아졌다. 그게 생생낼 자가 그 사람한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한테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그를 높였다. 내가 이렇게 해서 그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 하고 내세울 곳이 없어요. 그들은 그것을 가져가라 할 겁니다. 네가 네 것이 나를 높였다 하여 네 높음이 나를 높였다 하여 네 잘남이 나를 높였다 하여 행하니 네 것을 가지고 네가 다 가져가라. 내가 그것으로 인해 내가 높아졌다고 네가 치부할까 함이라 하고 그들은 거절할 겁니다. 이들은 주님이 높이고 낮추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니라. 받아라 받아라 쳐라. 이들은 육체의 정력을 도모하고 육체를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열방을 쫓아냅니다. 열방은 딴 거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것은 몸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열방을 쫓아내는 거예요. 주님 표현합니다. 아니 왜 너는 썩을 것을 위해서 행하냐? 썩지 않게 할 죽지 않게 할 영원한 생명을 따라 그 거룩한 가르침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영원해 보이지 않고 위골 주는 이 육체는 영원처럼 보이냐? 이것이 열방이다. 이게 세속이다. 내가 그것을 쫓아내고 아멘. 진리로 너를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네 지경을 넓혀서 아멘. 매년 보이러 내 앞에 너를 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어떠한 형식적인 의식을 치르는 절개시킨 시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보이러 오는 실체들을 나오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 써있듯이 이 절기를 이루는 날이에요. 무교절을 지키게 하고 무교병을 먹게 하고 칠절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절기를 지켜 그 절기의 실체가 되는 날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행하는 날이고요. 우리는 의식을 치르는 날이 아니에요. 그걸 지킴으로 우리가 매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보이러 오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도를 행하지 못하는 세속에 물들어 있는 열방에 물들어 있는 이 열방의 법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열방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육체였던 자가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열방을 쫓아내는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칠칠절 그리고 초신절, 수상절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 아버지 은혜가 여러분 땅에 다 임하게 하는 날이에요. 무교병은 이 말씀의 진리이신 예수님 빼놓고는 아무것도 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는 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옳은 생각도 여러분의 덕행시도 섞으면 안 돼요. 그게 무교병입니다. 그 무교병이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거. 무교절을 지킨 날에 여러분들 그 무교병을 먹고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기 위한 유월절을 지킨 자가 돼야 돼요. 그 칠절 통하여 여러분의 주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오순절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되고요. 결국 그 은혜 따라 행할 수 있는 수상절을 주님은 지키게 하여 그날을 맞이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매년 아버지 앞에 보이러 오는 자가 될 것이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땅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사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디 열방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매년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보이러 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나이다.